오늘은 청남대에 왔습니다. 지금 영춘제라고 꽃축제를 하고 있는데, 빨간색 행복의 계단, 김대중 대통령길 그쪽 따라서 전망대 들렸다가 쭉 가서 초가정에 갔다가 김영삼 대통령길로 해서 쭉 와서 메타세콰이어 숲 그쪽으로 나올 거예요. 다른 방향 여기 있네. 행사 뭐 하던지. 김대중 대통령길 행복의 계단. 계단이 꽤 많다는 것 같죠? 2.5km, 한 40분 걸린다는 것 같던데. 노무현 대통령길. 여기는 몇분안 걸려. 행복의 계단, 645계단. 좀 많네. 여기 배나무 밭인가 본데요. 300계단. 이제 반 정도 왔네요. 전망대 거의 다 왔어요. 500계단 보이고, 전망대도 보이네요. 600계단. 40개, 저 안에 것까지 40개가 되는가 본데. 좀더 높이 올라가야지 더잘 보일 것 같은데. 전망대 올라가 봐야지.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죠? 저쪽에 대청댐 보이고, 저기 보이는 게 신탄진. 로아스 공원도 있다는데, 저 밑에 청남대 본관. 드론 날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, 허가를 안 내준대죠, 아마. 내리막길 오르막보다는 편한 것 같은데. 출렁다리가 보입니다. 출렁다리기는 한데 좀 많이 짧아요. 출렁거리기는 하네요. 출렁다리 맞아요. 우리는 초가정 쪽으로 다시 또 올라갈 거예요.
올해도 대청호의 수위가 너무 높아갖고 지금 물이 거의 꽉차 있어요. 초과정. 김대중 대통령. 노무현 대통령길. 절로 안 가고 저쪽 그늘집 골프장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. 노무현 대통령까지만 있어요? 어우, 등나무 꽃이 그냥 엄청 많이 폈는데? 벌이 엄청 많아. 행운의 산. 역시나 동전이 많이 떨어져 있네. 잔디가 까만 이유가 다 씨래요, 씨. 요새 영화 촬영도 많이 하고, 카인과 아벨인가? 거기에 찍었다고. 포스트 하나 붙어있더라고. 물퉁물퉁 튀어나온 거 보면 진짜 신기해. 골프장 그늘집. 이파리 나오면서부터 빨갛게 나오거든요. 네, 그렇죠. 아~ 네. 전부터 청단등이 물드는 게 훨씬 이쁘죠. 밝게 빨갛게 되나봐요. 전망 좋은 곳에 가서 사진 좀 몇 장 찍고 와야죠. 가을에 오면 진짜 예쁘대요. 가을에 한번 더 와야지. 야외 무대. 평일이라 뭐 공연 같은 거안 하는 것 같아요. 본관 가는 길에 있는 80년 된 반송길이에요. 양귀비도 벌써 펴 있네요. 영산홍같이 생겼는데 색이 엄청 독특하고 이쁘네요. 청남대 본관 뒤편.
일단 오늘은 대통령 기념관 이쪽으로 가서 메타세카이어 나무 있는 대로 나올 거예요. 다음에 이제 뭐 저쪽 전두환 대통령 길이나 그쪽으로 가봐야죠. 막 아래 계란꽃인 줄 알았는데 양어장. 대통령 기념관.